10월에도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며 7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수출이 2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에너지 수입은 계속 늘고 있어 적자 구조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524억 8천만 달러, 수입은 590억 8천만 달러로 67억 달러 적자였습니다. 수출이 2년 만에 감소로 전환해 5.7%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비해 수입액은 9.9% 증가했습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최대 교역국인 대중국 수출이 각각 17.4%, 15.7% 줄었습니다.